저는 그 전에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왔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거기다가 부정맥까지 추가로 넣어야 될까요? 보호막님 알려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예전에 종신보험 가입자나 기존에 2010년 미만 가입자는 거의 전부 다 뇌출혈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만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뇌출혈 같은 경우는 I-60서부터 62까지 질병코드 3개고요. 그리고 뇌출혈로 가입하고 나서 보장받기에는 일단은 질병코드 3개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은 그 다음에 나온 상품 중에서 뇌졸중, 일단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모두 다 보장이 되는 질병코드 6개 이 뇌졸중으로 가입을 하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뇌졸중 다음에 3년 전부터 다시 가입이 되었던 뇌혈관 질환, 일단은 I-60서부터 69까지 질병코드가 무려 10개 보장이 되긴 하죠. 그래서 기존에 뇌출혈 가입했던 분들은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뇌출혈을 보장받기 그리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정리하시고 뇌혈관이나 뇌졸중으로 납입 여러 개 맞게끔 준비하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심장질환도 비슷해요. 그전에는 급성 심근경색 질병코드 3개로 보장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그 다음에 심장이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다 이럴 때는 협심증 진단을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긴 합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에서 초기 증상이 바로 갑갑하고 답답하고 이런 협심증 먼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은 아무래도 좀 전에 뇌질환의 뇌출혈처럼 질병코드가 3개고 또 보장받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왕이면 협심증이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넣으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은 보장 범위가 넓은 또한 I-49죠. 기타 부정맥이 보장이 되는 심장질환,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를 보험료 납입력이 되시면 추가적으로 납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 나 허혈성 심장질환 좀 부족할 것 같아, 나는 특정 심장질환 아니면 기타 부정맥을 더 넣고 싶어 하신 분들은 굳이 정리를 하시고 따로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걸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000이나 2000 정도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 회사에는 특정 심장질환이 거의 500에서 1000만 줘도 가입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5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회사마다 중복해서 500만원, 1000만원 중복 보장, 중복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납입 여력 되는 선에서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거 외에도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있어요. 이 수술비는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요. 기존의 질병수습이나 종수습이, 엔대수습이가 있다고 하면 중복 보장이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기존의 수습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뇌혈관 허혈성 수습이가 보험료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납입 여력에 맞춰서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준비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수술을 안 하고 시술이나 아니면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뭐 약물 치료를 위해서 치료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니까 수술비는 적당히 그냥 질병수습이나 종수습이 아니면은 뭐 엔대수습에서 거의 웬만한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준비하셔도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암 다음에 많이 가입을 하는 뇌, 심장질환, 보장 범위와 가입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